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도시군 계획설 함께 봐 나갔습니다. 근데 먼저 3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예, 3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5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3절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 양가를 1번 의의 찾으셨죠. 그리고 별표 3개 돼 있지 않으십니까? 예,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 국토계획법을 제정한 목적은 뭔가 집행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을 만들어 놨는데 저 집행이라면 개발, 정비, 보전하는 것을 집행이라 표현하고 뭔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대로 된 개발 계획이 필요한데 그 개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각각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35페이지 1번 보시게 되면 용도지역 지정변경 그리고 용도지구에 대한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세종시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 전북 바로 인접한 천안이나 그리고 대전시 행정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용도지역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인 관농자로 각각 구분하게 되고 이러한 용도지역제를 1차적 규제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세종시의 중심 상업지역이라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중심 상업지역에는 가장 건축물을 많은 종류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크게 짓는 것도 가장 크게 지을 수 있는 것이 중심 상업지역인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위락실은 중심 상업지역에는 충분히 건축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이곳이 학교라는 곳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학교 주변 일대에 교육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주변에는 위락실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이런 학교나 문화재나 특수한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기능을 유지할 목적으로 필요한 곳에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고 용도 지역은 우리 세종시 관할구역 모두에 빠짐없이 지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그 개념 살펴보셨을 때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함께 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박스 속에 35페이지 박스 속에 2번 보시게 되면 용도 구역을 함께 볼 수 있는데 이 용도 구역은 개시 수도였습니다. 만약 중심 상업지로 지정된 장소 일부와 주변 지역이 그린 벨트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게 된다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중심 상업 지역에는 상가 건물 건축할 수 있다. 모든 건물을 건축하지 못한다. 모든 건물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던 용도 지역의 특성이 완전 무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에 있어서는 일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용도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저 용도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지역 지구를 싹 무시하는 것이 용도 구역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중에
1번과 2번을 서로 나누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겠어요? 처음 들을 때는 당연히 이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시간 지나시면 한 이번 달 좀 건너시고 한 바퀴 돌 때까지 좀 시간 지나시게 되면 이런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민법 공부하실 때 공부하는 목적이, 공부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개념 아닌가요? 그리고 조문 관련된 사항 따지는 것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민법 조문과 관련된 법률 요건에 관한 사안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학설에 근거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게 되었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유효인지 무효인지 취소 가능한지 그런 목차로 공부해 나가는 게 민법입니다. 시간 지나시면 점점 자리 잡으실 겁니다. 다만 공법은 항상 공부해 주시는 게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목적으로 대상을 결정했다면 그에 대한 효과로서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행위 제한을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앉아있는 이 학원 주변 건물 지역이라고 하면 용도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아마 상업지역이고, 길 건너편에 아파트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주거 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입니다. 그렇게 지정 변경하고자 한다면 그 절차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게 되었을 때 만약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공원 지역을 지정했다면 그 공원에는 건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업 지역의 경우에는 상가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제한을 가하며, 그리고 주거 지역의 경우는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제한을 가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하시면서, 지난 시간이라 2주 전이었지만 6개 건축물과 관련되어 건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시험에 출제되는 건축 제한에 관한 문제를 분명 해결할 수 있습니다. 29회 시험 때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안들을 시험에 물어봤는데 이 6개 종류를 충분히 공부하시게 되면 그런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 건축물의 크기는 건축 면적과 연 면적으로 그 규모를 파악하게 되는데 그러한 건축 면적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 건폐율입니다. 그리고 연면 좌우하는 것은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행위자는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세종시에는 금강이라고 하는 4대강 중에 하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강 주변에 수변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해야 되죠. 계룡산 가보지 않았지만 그 계룡산이라고 하면 산지 구릉지가 우수하기 때문에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학교 주변이라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세종시 관할구역 전부에 걸쳐 빠짐없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만 지정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처리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용도지구만큼은 어떻게든 외워야 되거든요. 주계특보, 경복고, 방방이란 말 기억하시는 게 법률에서 정해놓고 있는 9가지 용도지구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게 가능해지신다면 그 다음에 5가지 대통령령에서 세분하는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주산관이란 말로 함께 하셨고,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이란 말 함께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특자시란 말로, 방제지구 자시란 말로 함께 구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취계특보, 경복, 방방 그 1단계가 모두 해결된 이후에 그 다음에 해나갈 2단계이지 한 번에 다 정리하게 된다면 헷갈리시게 됩니다. 다만 이런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으로서 무엇만? 건축 제한만 가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건축 제한 규정은 조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도 지구의 경우는 건물 높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높이 제한은 도시, 군, 관리, 계획이라는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사업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건축 제한을 간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연치락지구는 시행령입니다. 집단치락지구는 개특법령이란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는지 그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개시수도란 말 기억하시면서 지정권자와 목적 구분하시는데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시가조정구역을 시험에 묻게 될 겁니다. 그 시가조정구역에 대해서는 유보기간이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올해에서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유보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이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시료 기억나야 됩니다.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 효력 잃는다. 거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게 되면 지난주 우리가 공부하셨던 게 어느 정도 해결되신 겁니다.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그리고 4번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기반시설은 우리가 세종시에 생활할 때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을 나오셔서 도로 이용하시고 주차장 사용하셨고 전기, 수도시설을 사용하셨다고 하면 그게 모두 기반시설입니다. 다만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우리 학원 들어와 있는 이 상가 건물은 기반시설 2단이다. 상가 건물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기반시설 2단이다. 아닙니다. 백화점은? 아닙니다. 그러한 건물을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기반시설 중에 우리 학교가 기반시설이거든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있거든요. 근데 자제분을 사립학교 보낸다고 하면 어디 보내실 겁니까? 세종 없는데 저기 강원도에 있는 예 그런 아 예 보려실 마음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쪽은. 근데 그게 입학하고 졸업하게 되면 학과 사정만 잘 따라갈 수 있는 실력, 아니 들어가는 자체가 아마 학과에서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데 나오면 다들 어느 정도 잘 풀리던데요. 대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 없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걔는 분명 기반설입니다. 기반설입니다. 저 기반설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35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저 여섯 가지 사안들을 결정하는 계획은 무엇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만약 광역도시 계획으로 용도 지역 등을 지정 변경한다.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용도 지역 등을 지정 변경한다. 다 틀립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 등을 지정 변경한다. 틀립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을 통칭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이거든요.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면 걔를 뭐란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그냥 기반시설이 된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되는데 저 도시군 계획설이 되게 되면 그 학교는 공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냥 재미는 없어지지만 여기에서도 JTBC 나와서 스카이캐슬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군 계획설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걸 찾아주시는 게 지금 필요하십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기반설의 설치는 꼭 우리 생활에 필요한데 그 기반설을 개인이 돈 들여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나라에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나라에서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걸 뭘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할 수 있거든요. 그걸 뭘 한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됩니다. 우리 세종시는 신도시 개발 사업 해놓은 곳이죠. 그게 도시 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도시 개발 사업의 목적이 되는 것은 도시 개발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목적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도시군 계획설 시설이 되는 겁니다. 아니, 앞으로 사업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 단어 앞에 나오는 목적어가 이 사업의 핵심이 된다는 것만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사업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죠. 저 세 가지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해서 걔를 말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4번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 범위에는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 두 개 법률에서 사와 관련된 사업 절차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3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왜 3, 4를 분리해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3, 4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사업 시행 절차마저 국토계획법에서 정해놨다고 하면 3에 다 묶어놨지. 3, 4로 분류하는 것 아닙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5번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뭔가 개발 사업하는 장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판교지구 그리고 평택의 고덕 국제 지구 국제 신도시에서 고덕 지구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평택 지금 집값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아마 분양가에 한 10%에서 15%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일본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하게 되었을 때 미분양 사태 발생하게 되면 할인 안 해줍니다. 대신 좀 듣도 못한 아파트 회사라고 하면 한 20%에서 30% 할인해 주거든요. 그리고 딜만 잘하시게 되면 40%에 할인해서 잡아놓으시게 되면 그리고 그걸로 분양 대행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그냥 한 달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 번다고 하던데 이 그것 업으라는 경우도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하시면 내가 지금 업무 범위가 좀 넓어지게 되면 할 게 진짜 많습니다. 하여튼 세상 보면 돈이 돈을 벌더라고요.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그러한 신도시 만드는 곳이 무엇이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거든요.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은 무엇이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하는 단위는 지구를 단위로 합니다. 세종시라고 하는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우리 세종시에도 1생활권부터 6생활권까지 있거든요. 그 1부터 6까지의 생활권이 바로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터미널에서 여기 오다 보니까 열심히 1-5 생활권에 대한 개발 사업 하고 있더라고요. 한신도 만들고 뭐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완공되고 나면 그 건물 밑에서 중개업하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자기 따면 내가 교육받고 나서 어디에 중개업할 것인가 그 생각 안 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개업소를 한두 군데 정도 운영하시다 보면 한쪽에 누군가가 오시면서 프리미엄 얼마 줄 테니까 꼭 팔아라. 그런 이야기 할 때 있거든요. 팔고 하나로 통합했다가 또 다른 곳에 또 자리 잡으시면 되죠. 아니, 부부가 하시거나 또는 명의를 빌리시거나. 알겠습니다. 착하게만 하시다 보니까 불법적인 일은 절대 안 하시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서울 같은 데 보면 한 동네가 좀 넓으면 중개업소를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줍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매도하는 사람들을 쭉 모이는 데가 있고요. 어느 쪽에서는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 있거든요. 그걸 정부를 두 군데 이상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공동 중개할 필요 없이 내가 운영하는 중개업소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쌍방 중개 가능하시던데 그런 건 전혀 관심 없으시고 일단은 불법은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 드렸나 봅니다. 하여튼 지금 1-5 생활권이 바로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고 그 1-5 생활권은 세종시 전부 아니죠. 세종시 전부는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그 세종시 일부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한 토지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한다. 그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 설명과 관련되어 일부란 말 앞에는 항상 뭐 있어야 된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란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주된 목적은 아파트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 약속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만드는 장소로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지정하게 되면 비도시 지역에는 유일하게 지정 가능한 용도 지역은 딱 하나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비도시 지역 중에 가장 땅값 비싼 곳이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용도지구 중에 유일하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이 세종시에 진짜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택 수요가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저 계획관리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한 1만평, 2만평을 팔아달라고 날 찾아오게 되면 그걸 내가 홀딩하셔가지고 바로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한 5만평 정도라고 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되는 겁니다. 타고 다니는 차가 달라질 겁니다. 살고 계신 집이 달라지십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만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은 그냥 개발 사업이라 하지만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라 하지만 목적은 아파트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대표적으로 비도시역에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용도 지구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리고 도시역이라고 하면 개발 목적의 땅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알고 지낼 친구 이름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과 택지발 사업 완료 후 10년 지난 곳이거나 시공동, 시가조정구역, 공원 해제된 녹지지역이 주상공원으로 변경된 곳으로서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저 구역이 먼저 지정되게 되면 계획 몇 년 안에 수립해야 되겠습니까? 3년. 예. 책을 보시다 보니까 지금 우리 35페이지 보고 계시는데 혼자 지구 단위 계획 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구역 지정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저 지구 단위 계획에는 내용과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29회 때는 완화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다른 파트를 우리가 잡아주셔야 되는데 바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필수사항으로 다섯 가지 있었습니다. 기반설. 행위장과 관련된 건축물의 용도제한. 용도제한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건축제한과 같은 표현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노피션 총 다섯 가지가 필수사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배형 세 건이란 말 보게 되면 임의사항이란 말만 파악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구역 지정은 몇 년? 3년 내에 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 효력 상실하고 주민이 입안자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면 그때는 5년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6.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에 대해서는 작년에 두 문제 시험에 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올 12월 달에 폐지될 제도입니다. 그래서 명칭에 관한 사항만 있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은 다 이 순서에 따른 것이죠. 도시군관리계획 함께 보셨고 지역지구 구역 보셨고 지구단위계획 함께 보셨고 이제 기반수립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 무엇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에 관한 사안들을 이제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128페이지 찾으셨죠. 한 3주간 했던 걸 3주는 좀 뭐하고 3주간 했던 거를 한 방에 끝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좋아하는 표정은 아니시지만 일단 저 여섯 가지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집행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었다는 것을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이라고 하면 우리 세종시에 용도지역 지정하는 것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하는 것 개발사업 정비사업하는 것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세종시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하나의 집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내용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러면 128페이지 보시면 제일 절 도시군 계획서를 찾으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결정된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입니까? 결정 이후입니까? 결정 이후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설이라 하고 결정 전에는 그냥 기반 시설이 되게 됩니다. 이번 기반설 찾으셨죠? 기반설이란 다음 시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찾았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등등 있는데 운하 찾았습니까? 운하 줄쳐놓으시고 운하 밑에다가 삭제라고 해놓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건사시설 그리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찾았습니다. 가로 해놓으시고 밑에다가 삭제라고 해놓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과 관련되어 재건법을 개정해서 운하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시설은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시켰습니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간설이란 말 찾을 수 있고 유통공급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찾으셨는데 여기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좀 힘드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운동장이 있었거든요. 저 운동장을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삭제된 기반설이 3개 있습니다. 운하 운전학원, 운동장 세 가지는 기반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방제시설이란 말 함께 보셨고 그리고 보건위생시설 찾으셨는데 여기 장사시설부터 장례시장까지 묶어버립니다. 장사시설부터 장례시장까지 묶어놓으시고 자연장지와 장례시장 추천놓으시는데 얘를 장사시설에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에 정해놓고 있는 보건위생시설의 종류는 딱 세 가지만 나와야 됩니다. 장사시설과 도축장과 종합의료시설 세 가지만 보건위생시설이 되게 됩니다. 여기 자연장지는 수목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수목장의 개념이 자연장지인데 얘도 장사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재활용 시설, 재활용 시설 추천했습니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추천해 주십시오. 토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방금 출시신 두 가지는 새로 신설된 환경 기초 시설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반설의 종류를 세 개 없애버리고 두 개 추가시켰습니다. 그걸 확인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 이해하실 것은 기반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라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신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아, 저 넘길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페이지 보십니다. 제2절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란 말 찾으셨고, 그리고 1. 원칙 찾으셨죠. 지상, 수상 등에 기반설 설치하려면, 기반설 설치하려면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설 설치하려면 가로 해놓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예외 찾으셨죠? 다만 용도 지역이나 기반설의 특성, 기반설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면 얘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기반설의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죠. 그게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인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는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로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특수한 기반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군 관리 계획 아닌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합병원이라는 것을 가끔 보면 그 종합병원 중에 제주도에 녹지병원이라고 영리병원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저한테서 들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그 녹지병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제주도지사라 불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허가받고 만든다더라고요. 그러면 저 기반설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 기반설을 만들고자 하는 곳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저 기반설이 만약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그 종합병원은 하나의 건축물이죠.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그러한 건축물을 만들게 되면 얘를 개발행위라 하고 저 개발행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관할 관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허가받은 때에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반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게 되면 무엇? 도시군 계획설이지만 저 기반설의 설치를 개발 행위로서 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특광시군에게 뭐 받고? 허가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광시군을 앞으로 우리는 허가권자란 말로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얘를 도시군 계획설이라 하고 그 사업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저 기반설의 설치가 공익사업이라면 규모 크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군 계획사업 일환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 규모 작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제주도에 만들어지는 녹지병원이라고 하면 걔는 공익사업 아니거든요. 그 사익사업으로 사립학교나 종합병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음으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세종시 같은 큰 도시 만들 때 산 밀어버리고 논밭 메꿔서 도시개발 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과 똑같은 형태로 전원 주택단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평 정도 또는 3,000평 정도의 땅을 매입하셔가지고 산 밀어버리고 한 200평이나 또는 300평씩 대지 조성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물까지 지어서 분양하시게 되면 한 채당 한 1억에서 1억 5천 남거든요. 한 번에 한 10번 하시면 그것도 괜찮으신데 아직 방법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만약 그 사익사업에 해당되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대상 아니죠.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행위 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 있는 건물이 한 20년, 30년 지나게 되면 이 건물이 낡게 되거든요. 정비사업 필요합니다. 그 정비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하는데 그 사업은 규모 크다, 작다? 작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 건물의 자체는 작다 해주셔야 됩니다. 정비사업 한다고 하면 한 아파트 단지 몇천 세대를 그냥 밀어버리고 또는 500세대 밀어버리고 새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것을 정비사업이라 하고 우리 학원 건물 하나 내려부수고 새로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규모 작은 것이거든요. 공익사업이겠습니까? 사익사업이겠습니까? 사익사업이라면 그것은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개발행위 허가가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라 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한 주된 목적은 기환경 때문입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이 추구하는 법의 목적은 충분한 기반설 확보되었는지 환경 갖춰지는지 경관 훼손하지 않는지 이 세 가지 고려해서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저 기환경 외 안전도 염려하게 되는데 저 안전은 우리가 나중에 건축법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 안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국토부 계획법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기환경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가 뚫려있는 곳에 대규모 백화점이나 또는 코스코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게 되면 이것 이용하기 위해 교통체증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개발행위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세종시에 공급되는 상소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가뭄이 심하다고 하면 수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만, 20만이 살 수 있는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기존에 계신 분들도 수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 함께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발 사업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도로, 수도 다 무엇입니까? 기반설입니다. 우리 세종시도 예전에 연기 공주일 때는 인구 한 5만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30만이라고 하는 인구를 확보하고 있는 세종시라고 하면 전기, 수도, 교육, 의료, 교통 모든 기반설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이 가능한 것이지 더 이상 수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또는 전기 공급의 한계를 느꼈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 같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기환경을 고려해서 개발 사업하는 것은 뭘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규모 큰 도시군 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반설 고려해서 각종 개발 사업하고 있는데 규모 작은 소규모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저 기환경 무시하고 개발 행위 허가 내줬다고 하는 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우리
세종시를 벗어난 또 시골 동네에 가보시다 보면 왕복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는데 가끔 큰 공장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 보신 적 있죠. 그리고 그 공장이 수십 개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역에 전기 공급이 제대로 지지 않고 수도 공급이 제대로 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한 대규모 공장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할인마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반사를 부족 현상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개발 행위를 그냥 허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규모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때에도 국토계획법에서는 뭐 고려해서 허가 내줘야 되겠습니까? 기한경입니다. 그러면 저 기한경은 개발 행위 허가 요건도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제가 여기까지 도달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반사를 설치하려면 미리 뭐 해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 말 기억나십니다. 지금 129페이지 보고 계시는데요. 아, 기반사를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다만 저 기반사의 특성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한 것도 있죠. 도시군관리계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외에 해당되는 것은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에게 개발행위 허가받음으로서 기반설 설치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저 기반설이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만들어지게 되었다면 걔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기반시설이다. 허가받으면 그냥 기반시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뭐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더 이해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만 하셔더라도 엄청나신 겁니다. 제가 잘 가르친 거는 아닌 것 같고 이해하시는 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우리 봐주실 것이 137페이지까지 가주십시오. 137페이지 차셨죠? 137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도시군 계획설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설을 도시군 계획설 줄쳐 놓습니다.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말한다. 이제 한 2분만 하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은 바로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하시는 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보시는 건 바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개념이었는데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1번 기반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2번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2번이 답이라 하셔야 됩니다. 빨리 선택해 주는 게 필요하십니다. 매번 시험에 내게 된다면 저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란 기반세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렇게 틀린 주문이 나옵니다. 아마 4월달에 모의고사 보시게 되면 그 틀린 문제 속아 넘어가실 겁니다. 우리가 꼭 약속해 주실 것은 특정 사업이란 단어가 나오게 된다면 그 앞에 나오는 것이 그 사업의 목적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했는데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지문이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이 말 나왔을 때만 옳은 지문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결정된이란 말 쓰게 된다면 얘는 결정 전이다, 결정 이후이다. 결정 이후이죠. 그래서 저 도시군 계획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무엇? 기반설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반설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봐줘야 됩니다. 저기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7개 시설군을 나눕니다. 뭐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총 7개 시설군을 나누는데 현재 기반설의 종류는 한 50여 개가 있습니다. 저 50여 개 기반설을 총 몇 개 시설군을 나눈다? 7개 시설군을 나눕니다. 그리고 저 작년까지는 이런 말 안 드렸는데 올해만 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운삼 기칠이란 말 기억해 줍니다. 운삼 기칠. 이번에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세계 운으로 시작하는 것을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총 기반설은 몇 개 시설군 아닙니다? 7개 시설군 아니는데 우리 운삼과 관련되어서는 운하란 말과 자동차 건설기계 운전학원 그리고 운동장 이 세 가지를 지금 국토계획법 개정하면서 삭제시켰거든요. 그러면 저 운하 보게 되면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연상되실 겁니다. MB 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저 운하가 기반설 범위에 포함되었지만 이번엔 정권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은 앞으로 3년 남았겠습니까? 7년 더 가, 8년 더 가겠습니까? 3년이라 하시는 분은 요즘 세금 많이 올리시다 보니까 정권 연장을 바라지 않는 쪽으로. 아,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정권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저 4대강 사업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운하는 기반설 범위에 포함한다? 배제되었다.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전면허 없으신 분 발을 한번 들어주시면 면허증 다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뚜벅이는 뚜벅이지만 면허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 운전면허가 워낙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꼭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이 더 이상 아닌 걸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우리 월드컵도 해보고 올림픽도 치러보고 동계 올림픽도 다 치러봤습니다. 안 해본 것도 있다 없다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는 운동이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장과 관련되어서는 기반설 범위에 포함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헛돈들이지 않고 그것을 복지 쪽에 또는 다른 정책적인 부분에 국가 재정을 국가 예산을 투입할 목적으로 운동장을 기반설 범위에서 배제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삼 기칠이란 말 기억하시는데 원래 도박은 운칠 기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공부이기 때문에 운삼 기칠로 구분해 주시는 겁니다. 저 혼자만 신나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운삼 기칠 아마 올해만 통용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기반설 개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실험 물어볼 일 없거든요. 30회 우리 시험에만 물어볼 일입니다. 운과 관련된 세 가지는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시켰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